다이어트, 몸 만들기, 몸이 좀 준비가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바디 프로필 핵심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유가 난 절대 안 온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왁싱을 꼭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이 여러분, 트레니입니다. 새해가 되다 보니까 새해 목표 중 하나로 바디 프로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몸을 기록을 하고 싶다든가, 요새는 바디 프로필이 워낙 유행이니까 이런 바디 프로필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바디 프로필을 사실 꽤 여러 번 찍어봤잖아요. 4번 정도 찍어본 것 같은데, 그런 제 입장에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몸 준비하는 것부터 컨셉 정하기, 스튜디오 고르기, 의상 고르기, 이런 꿀팁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몸 준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다이어트, 몸 만들기,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바디 프로필은 사실 스튜디오 가서 돈 주면은 다 찍어주거든요? 내 몸이 어떻든 비만이든 과체중이든 뭐 초고도 비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사실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몸이 마음에 들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매라는 거는 진짜 지극히 개인의 취향의 부분이잖아요. 사실 몸매가 좋다라는 기준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뭔가 누군가는 좀 여리여리하고 약간 슬렌더, 마른 몸을 몸매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슬림한 것보다는 약간 좀 글래머러스한, 좀 굴곡지고 볼륨감이 있는 몸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근육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근육결 이렇게 근육이 쫙쫙 달라지고 복근도 선명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몸을 멋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보는 기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지금의 내 몸도 워너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몸매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딱 바디 프로필 찍을 때의 몸도 제 취향 몸매 기준에서는 되게 한참 모자란 그런 몸으로 그런 몸 상태로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요. 좀 운동한 티가 나는 그 패션 근육 이 정도 만드는 것 또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몸에서의 베스트 버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든 몸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을 사실 특히 처음 바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몸 빵 이런 몸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를 하고 내가 타고난 부분이 이런 몸이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사람마다 타고난 장점과 강점이 다 다르니까 바디 프로필은 그런 강점을 최대한 강조를 해서 찍으면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살이 있더라도 사실 바디 프로필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좀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보정도 있으니까 몸을 막 미친듯이 많이 극한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비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부작용이 크게 오고 요요가 많이 오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요요를 겪었어요. 저는 진짜 나름 다이어트 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요가 난 절대 안 온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 정도지만 다음에는 더 멋있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그런 허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꿈도 야무졌죠? 정말 나는 내가 요요가 진짜 안 올 줄 알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이 쪘지만 전 살이 찌고 나서도 바디 프로필을 찍을 기회가 좀 생겨서 찍었거든요. 좀 복근이 묻히더라도 의상 같은 걸로 다 가리고 포토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몸매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말 그대로 사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 몸 관리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 프로필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 게 목표라면 원하는 컨셉이랑 내가 지향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바디 프로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디 프로필을 계획을 할 때 내가 이 배경에서 이 의상으로 이런 포즈를 이런 헤어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찍어야지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컨셉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다이어트 플래너 마체다인데요. 사실 꼭 아이패드에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핸드폰에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놓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의상과 배경과 포즈 시안, 메이크업
치안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호주 같은 거 찾으실 때는 핀터레스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여자 바디 프로필 이런 식으로 치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바디 프로필 시안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 분위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시안들을 미리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찾아서 북크랩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찍고 싶어요 이런 거를 작가님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정말 명확하게 알려드려야지 내가 나중에 만족도도 높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내가 원하는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작가님은 이런 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거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저는 딱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그대로 현실에서 딱 구현이 됐을 때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둬야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안 작업을 미리 해두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헤어 메이크업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헤어 메이크업 시안의 느낌을 다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을 다 적어놨거든요. 내 얼굴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를 다 말씀을 일일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적어놓기도 하고 헤어 같은 것도 이미지로 시안을 보여드리면 더 아 이런 느낌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기가 더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준비를 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고르는 걸 알려드릴게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는 내가 원하는 컨셉이랑 의상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스튜디오를 고르셔도 되고 내 머릿속에 원하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로 샵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이거를 검색을 해서 엄청 여러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들을 다 구경을 했어요. 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가 하나쯤은 생기거든요. 계속 이렇게 틈틈이 해시태그 팔로우 해놓고 틈틈이 구경하면서 내 취향의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요새는 인스타그램을 거의 다 필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무조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찍고 싶다 하는 스튜디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는 사실 막 세 달 전부터 예약 다 꽉 차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약 오픈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알아놔서 그때 예약 오픈 시간에 탁 얼른 티켓팅을 하는 그런 게 좋고요. 대부분 궁금한 점들은 다 인스타그램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본은 뭐 몇 장 주는지, 보정본은 뭐 몇 장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시간이, 예약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하게 궁금한 것들은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곳에다가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 분위기랑 그 작가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미리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에 대한 것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라든지 컨셉 수라든지 의상 몇 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찍었던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틸이었고 여기서는 여섯 배경에다가 세 가지 의상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포함해서 70만 원이 들었어요. 보통 제가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여러 가지 단가를 조사하면서 본 거는 평균이 한 3, 4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싼 곳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진짜 정말 스튜디오마다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컨셉 수라든지 의상 수라든지 배경 수, 헤어 메이크업 받는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원본 구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추가금을 받는 스튜디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 마지노선에 맞는 곳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아, 나 이 정도 결과물이라면 이렇게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각자 조율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70만원이라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작가님이랑 사전 미팅을 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헤어 메이크업 포함하고 원본까지 다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몸이 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의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상 선택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 당일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감량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 제 신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변할지 예측이 잘 안 돼서 바디 프로필 예약 날짜 거의 가까워졌을 때쯤에 의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1, 2주 정도 전에 의상을 준비를 했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 뭐 바디수트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디수트가 국내에서 파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유니크하고 예쁜 것들을 잘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 제품은 배송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잘 고려하셔서 좀 더 여유 있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트나 수영복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아니면 걸치는 커버업 같은 거를 입었을 때 완전 딱 맞는 옷이 아니면 생각보다 되게 어정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더라도 해외 배송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이 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옷이 크게 나와서 뭐 그러면은 뒤에를 집게로 찝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뒷모습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뒷모습이 자신 있다, 난 등이 자신 있다, 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쉬울 수 있겠죠. 의상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체형 특징을 파악하는 건데요. 체형을 잘 알아야 내 체형의 장점이 어딘지를 알고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등이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런 의상? 이런 뒷모습? 그리고 다리가 자신이 만약에 없다, 다리 라인을 좀 숨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조거 팬츠 같은 의상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저도 좀 엉덩이랑 허벅지가 굵은 편이고 다리 라인에 별로 자신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살 빼기 전에 입었던 청바지를 가져가서 살짝 가려준다든가 아니면 좀 상반신 위주로 찍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요. 다리 라인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스키니 같은 거 입고 찍으셔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너무 노출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의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의상은 그렇게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 이런 느낌의 컨셉을 시안을 잘 찾아서 컨셉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깨가 좀 좁은 편이라서 어깨 패드가 있는 정장 같은 걸 입어주니까 좀 더 단점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저랑 반대로 좀 어깨 골격이 있으신 분들은 오프숄더 입으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의상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사실 제 체형의 장점이 가슴, 허리, 골반, 제 체구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더 운동을 많이 했고 그렇게 복근이 강조되는 그런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에서 핫팬츠나 셔츠 같은 옷들을 미리 구비를 해두시고 대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의상들이 스튜디오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태닝이랑 왁싱인데요. 왁싱을 꼭 해야 되나요? 왁싱을 그냥 하시는 게 여러분도 편하고 작가님도 편하고 털의 존재감이 사진에서 나타나면은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려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가님도 민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민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노출이 있는 뭐 속옷이나 수영복이나 아니면 뭐 팬티 이런 거 입는다 그러면은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바지 같은 거 입으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그냥 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닝은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태닝을 한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확실히 태닝하니까 근선명도가 높아 보인다고 그래서 되게 추천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PT 선생님께서도 꼭 태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사실 정말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 피부 자체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라서 태닝은 따로 하진 않았는데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태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닝을 하면은 좀 더 섹시하고 좀 근육이 선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몇 회씩 계속 꾸준히 태닝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 태닝이나 아니면 뭐 탄을 바른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피부 관리인데요. 바디 프로필이다 보니까 바디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찍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살 결이 푸석하게 나온 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피부 결 같은 거는 보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굴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정을 해주시지만 피부결 이런 것까지 보정을 다 해주시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피부가 푸석하거나 건조해 보이지 않게 바디로션이나 바디크림 같은 거를 일주일 전부터는 최소 발라서 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오일을 더 발라서 반짝한 느낌을 내거나 이런 것도 취향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액세서리라든지 네일 이런 것들도 이거는 디테일의 문제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곤란한 최악의 썰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